이번 예제는 CCF, LCM을 구하는데 숫자가 3개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, 두 개, 세 개죠. 이 세 개의 세 숫자의 CCF, LCM을 각기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두 개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죠. 그 결과물과 다른 하나의 결과를 이용해서 또 결과물을 연속적으로 구하는 겁니다. 숫자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처음에 두 개, 그 결과물로 세 번째 거, 그 결과물로 네 번째 거 연속적으로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. 해보시기 바랍니다.